먼저 바닥에 공예용 작업 매트를 깔아줄게요. 도마의 거친 부분들을 사포로 밀어줍니다. 도마의 뒷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앞면 레진이 뒷면까지 붙지 않게 보양 작업을 꼼꼼히 해주세요. 모서리면은 칼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종이컵 위에 도마를 올려놓습니다. 아크릴 물감을 칠해줄게요. 저는 세 가지 색으로 파도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 건데요. 연한 색으로 시작해서 점차 진해지도록 칠을 합니다. 드라이기로 건조해 주세요. 완전히 건조되면 다시 한번 디테일을 살려서 바다색을 칠해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드라이기 열로 물감을 말려주세요. 수평계의 물방울이 가운데에 오도록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줍니다. 레진 파도를 만들 때에는 어메이징 클리어 캐스트 고점도 에폭시 레진이 가장 적합한데요. 가로 15cm, 세로 15cm, 높이 2mm로 계산하면 45mm의 레진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여유를 줘서 50mm로 만들어 볼게요. 고점도 에폭시 A제 25mm. 이제 25mm를 1:1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계량컵 속에 레진을 3분 이상 잘 혼합해주세요. 처음엔 빡빡한 느낌이 들다가 혼합될수록 부드러워질 거예요. 작은 종이컵에 약 10mm 정도 부어주고 흰색 다이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잘 섞어줍니다. 바다 부분에 투명 레진을 잘 부어주고 토치로 기포를 제거합니다. 투명 레진의 끝부분에 흰색 레진을 부어주세요. 빨대나 드라이기, 히팅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서 파도를 만들어줍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바람을 주면 파도가 너무 퍼져버려요. 바람 세기를 잘 조절해서 파도를 만들어주세요. 토치로 기포를 제거합니다. 도마의 옆면도 레진을 칠해줄게요. 흰색 레진을 파도 끝선에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에폭시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도마 위를 덮은 상태로 24시간 동안 경화합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2차 파도를 만들어 볼게요. A제 15mm, B제 15mm를 1:1의 비율로 부어 잘 혼합해 주세요. 종이컵에 약 5mm 정도 부어줍니다. 1차 파도 때와 동일하게
흰색 다이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후 잘 섞어줍니다. 투명 레진을 바다 위에 부어주고 나무 막대로 골고루 펴주세요. 흰색 레진을 부은 후 히팅기를 이용해서 파도를 만들어줍니다. 토치로 기포를 잡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위를 덮은 후 다시 하루 동안 경화할게요. 하루가 지났어요. 공예용 작업 매트에 굳어있는 레진을 제거해 줄게요. 뒷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주면 레진 플루이드 아트로 만든 파도 도마가 완성이에요.